오늘은 울릉동 저동해안 산책로와 행남 등대로 이어지는 울릉 해당길 도동 옛길을 소개합니다. 저동항은 울릉 팔경의 하나로요. 저동항 오징어 잡입의 불빛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저동은 모시개라고도 부른다는데요. 옛날 개척 당시에 이곳 갯벌에 모시가 많이 자생해 있었기 때문에 모시가 많은 갯벌이란 뜻으로 모시기라 불러다가 지명을 한자로 표기할 때에 모시 저자를 써서 저동이라고 했다고 해요. 울릉도는 국가지질공원으로 기암 개석과 동해 바다의 향연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해안도를 걷다 보면요, 화산섬인 울릉도의 생성 과정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암석과 지형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태풍과 낙석으로 통행 제한이 되었지만요, 낙석 위에 해안도 공사가 마무리되어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소라 계단이 나왔습니다. 이곳에는요, 고도가 높고 나선형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요, 통행시 어지러움 증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요, 노약자 임산부들은 좀 조심해라고 합니다. 정말 아주 멀미나네요. 멀미나 행남 등대로 이어지는 아찔한 소라 계단입니다. 엄청난 높이와요, 절경이 펼쳐지는 아찔한 계단인데요, 정말 멀미가 날 지경입니다. 아, 출입이 통제될 수도 있답니다. 고립된 상황이 있으면요,
또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저 전화를 또 하셔야 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도로 넘어가기 전에 또 마지막 한 번 더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아, 너무나 절경입니다. 네, 이곳에서요, 해안 산책로는 통행이 지금 불가하고요. 저희들은 횡단 등대를 들렸다가 울릉 군청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향기 짙은 소나무 숲 오솔길 따라 오르다 보면요, 드디어 횡단 등대에 도착하게 됩니다. 횡단 등대 뒤편 전망대 조망이 정말 유품인데요. 저동암과 촛대바위, 멀리 가늠도와 죽도까지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전경에 정말 가슴이 뻥 끌린 기분입니다. 전망대에서요, 저동암 해안도를 다시 한번 또 보고 이별하도록 하겠습니다. 1리코스 시동점 도동 저동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행남 해안길은 원래 저동에서요 도동으로 해안길이 이어지지만 도동 방향 해안 산책로가 낙석으로 인한 공사로 통행이 지금 불가합니다. 오늘은 행남 등대에서요 울릉 군청까지 이어지는 울릉 해담길 약 2km 정도의 도동 옛길을 걷습니다. 울릉 해담길은요 개척 후부터 일주 도로가 개설되기 이전인 1960년대까지 울릉도 주민들이 이용하던 옛길을 활용해서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저 멀리 이제 도동 항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동 마을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태풍 피해 복구 중으로 이쪽도 좀 막아놨습니다. 지금 도동 마을로 내려가겠습니다.
오늘은 울릉도 조동 해안 산책로와 행남 등대로 이어지는 울릉 해담길 도동 옛길을 걸어보았는데요. 조동에서 도동까지 이어지는 행남 산책로가 통행 제한으로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요. 조동의 멋진 해안 절경과 도동 옛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트레킹이었습니다.